실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신중하게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보거라. 예. 우선 관영 잘색을 하여라. 안색은 어떠하시냐? 붉은 빛이 도십니다. 검붉은 빛에 가깝습니다. 아프시다는 부위가 계속 같은 자리인지 살펴보아라. 예, 그러하옵니다. 배를 만져보아라. 어떠냐? 찹니다. 손톱을 지그시 눌렀다가 철색이 도는 모습을 보아라. 예. 혈색이 회복되는 데 늦습니다. 잇몸을 살펴보거라. 출혈이 보이느냐? 직접적인 출혈은 보이지 않으나 선은 빛이 돕니다. 마마께서 코피를 흘리신 적이 있느냐?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코안이 굉장히 붓습니다. 마마께서 목이 마르나 물 드시기를 꺼려하시진 않았느냐? 예, 그리하셨습니다. 처에 어방과 어진이 보이느냐? 잘 살피거라. 보이지 않습니다. 맥을 보아라.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거라. 그리고 집중하거라. 맥이 어떠하니? 뇌맥입니다. 분명한 것이냐? 예, 맥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뇌맥이 아닌가? 죽은 태아가 있다면 뇌맥이 잡힐 수는 없어. 장금이가 보거라. 예. 지그시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여라. 어떠하냐? 마치 국을 끓였을 때 살코기가 떠오르듯 벌렁거리는 느낌입니다. 부맥이요? 허나 맥이 가라앉아는 있으나 힘이 없습니다. 아니, 맥이 흩어집니다. 계속 송구된 느낌을 그대로 말해보거라. 손끝에 힘을 주어 꼭 눌러보면 손가락에 가득 찬 느낌으로 맥이 흩어졌다가 모이지 않고 오가는 맥이 분명하지가 않고 산만하며 무리가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산맥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느껴보거라. 예. 어떠냐? 나으리, 산맥이라면 위험합니다. 속히 시신과 처방을 해야 합니다. 나으리, 여리가 잡아보아라. 산맥이 잡히느냐? 어떠냐? 분명 산맥은 아닌 듯하옵니다.